오메가3가 그 뇌 건강에도 도움이 많이 되나요? 우리 뇌는 정말 지방이 많이 필요한 조직이거든요. 만약에 이 세포 자체가 포화지방으로만 되어 있으면 세포가 딱딱해져서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돼요. 이 중간중간에 오메가3가 들어가서 세포 자체가 연해지면서 세포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고 이 뇌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오메가3를 많이 먹었을 때 치매나 이런 증상들이 좋아진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. 실제로 오메가3가 부족한 사람은 뇌 용량 자체도 작았고요. 문제 해결 능력이나 추론 능력도 낮았다고 그래요. 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성인 1,600명을 대상으로 주 1회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게 했을 때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률이 35%나 감소했다고 합니다. 근데 아까 화면을 보니까 삼의자 선생님 드시는 오메가3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예, 이제 제가 한번 굴려볼게요. RTG 오메가3입니다. RTG? 네. 그러니까 초창기 오메가3는 이제 혈관이 좋은 우리 불포화 지방산이 이제 섭취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자연에서 그대로 뽑아놓은 오메가3다 보니까 거기에 포화 지방이 들어있었어요. 근데 그 단점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RTG 오메가3까지 이제 내온 겁니다. 그러니까 이 RTG 오메가3는 글리세롤과 불포화 지방산 세 개를 결합시킨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불포화 지방산 산의 순도도 높아졌고 이게 또 좋은 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흡수가 잘 되니까 이 생체에서 이용을 더 잘하게 된 거죠.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흡수율에 대한 연구를 보면 약 70여 명이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2주간 오메가3를 섭취하게 했었거든요. 네. 초창기 오메가3 생체율이 한 100% 정도인데 이 RTG 오메가3는 124% 정도로 생체 이용률이 훨씬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네.